저는 제 방에 상자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팬들한테 이제 공방 때나 팬사 때 편지를 받으면은 퇴근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읽고 다시 넣고 자요. 저요? 아무래도 할아버지들한테 영감을 줬죠. 영감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요, 롤러코스터입니다. 왜냐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처음에 그 인트로 들었을 때 확 꽂히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리고 가장 부르기 힘든 곡은, 감사합니다, 백투유라는 곡인데요. 백투유에서 그 4단공 고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녹음하기 전에 연습할 때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, 그래도 녹음할 때는 잘 끝내서 다행이긴 한데 되게 힘들었었어요. 네. 라이브가 하기 제일 좀 꺼려지는 곡이에요. 일단은 절대 공연 전이나 방송 전에 전날에 무리해서 연습을 하지 않고요. 거의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연습 열심히 해놓고 완벽히 만들어 놓은 후에 공연 전날에 무조건 쉽니다. 휴식과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, 잠을 못 자면 들어가기 전에 목을 풀어요. 가벼운 운동과 땀을 좀 내서 목을 풀어줍니다. 그게 저의 목 관리 비법인 것 같아요. 전 보컬이요. 저는 원래 애초부터 보컬이 정말 좋았어요. 진짜입니다. 모태솔로예요. 저 좀 데려가 주실까요? 저 모태솔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멜로? 올 사이코패스 연기하고 싶어요. 사이코패스는 왜죠? 제 마음이에요. 좀 어때요? 사이코패스 같아요.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너무 칼대답 아닌가요? 진짜 단 한 번도 이런 진짜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전 없어요. 진짜 그것마저 없어요. 진짜 그것마저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내줘야 돼요? 그러면은 저는 민성이 형 하겠습니다. 그냥 세고 싶어서요.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. 급한 편은 아닌데 약간 제가 흥분을 하면은 말이 되게 빨라져요. 그래서 발음도 안 좋은데다가 빨라지니까 이게 엉켜버리는 거예요. 입은 하나인데 말할 게 많아서 그런가요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은 많은데 다 얘기해야겠고 했는데 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 꼬이는 거죠. 그렇게. 막내로 지낼 때 불편한 점이요. 솔직히 이렇게 짐 같은 거 옮길 때 저도 안 옮겨도 돼요. 근데 형들이 움직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몸이 움직이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해요. 그지 않아도 되는데 그지 일어나갖고 정말 불편해요. 3인칭 왜 쓰냐면요, 귀여워 보일라고 씁니다. 얼마 있나요? 경민이 계속 할 거야.